반갑습니다. 뉴트로피아 업비트 라인 차트 영상입니다. 월요일에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 역시 오전에 알트코인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네요. 많은 코인들을 앞서 쭉 한번 찍어봤기 때문에 자, 현재 거래량으로 봤을 적에는 칠리스, 펀드엑스 이러한 코인들이 지금 많은 거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월등하게 능가하는 거래량 1조 2천억, 7천억. 네, 비트코인이 5천억 수준인데 그것을 상회하는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네요. 자, 두 가지 코인을 찍어보면서 공통점이 있는가를 한번 보시고요. 어디가 좋은 매수 찬스였는지를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폐주. 그렇죠. 페니주에서 달러주로 그렇죠. 넘어온 코인들이 다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엔진 코인이 있는데 한번 찍어볼까요? 자, 페니주 다시 말해 10원, 20원 동전주에서 지폐주가 됐습니다. 달러 그렇죠. 달러 코인이 되었죠. 본격적으로 1,000원대를 넘어선 게 불과 얼마 전인데 지금 이제 3,000원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엔진 코인. 자, 전 세계 NFT, Non-Fungible Token의 거의 대장주, non-fungible token, NFT 영역에서는 거의 비트코인만큼의 영향력 있는 엔진 코인이죠.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텐데, 총 발행량 10억 개. 그렇죠. 자, 지갑도 굉장히 보안이 좋죠. 그래서 아마페 지갑으로도 유명한 엔진. 자, 보시면 차트 일봉인데요.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지금 3,000원이죠. 먼저 일봉을 보시면, 굉장히 멋진 찬스가 나옵니다. 앞서 제가 여러 차례 찍어드렸는데, 자, 저 파란 라인이 저 200선이요. 생명선 2라고 제가 이름 붙여놨습니다. 자꾸 제 정체를 물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뭐 확인해서 뭐 합니까, 그렇죠? 그냥 재미있게 봐주십시오. 자, 파란 라인 일봉상 아주 쉽습니다. 그 위에 올라와서만 놀아라. 네, 그러면 우리는 슬쩍 개인 매수자로서 매수세에 동참을 해보는 겁니다. 자. 치고 올라오죠, 강하게. 자, 잘 보시다가, 좋은 자리를 잡으면 됩니다. 내려오잖아요, 저렇게. 예, 물론 186, 190에 못 잡죠.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이것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뭐, 매수를 걸어 놓을 수는 있습니다. 200원에 걸어 놓든, 그렇죠? 적당한 가격이. 아니면, 이 장면이 확인됐으면, 300원에라도 잡으면 됩니다. 300원에, 뭐, 200원에 잡으나, 300원에 4분화. 지금 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자, 그리고 전고점 290원이죠. 최고가 290원인데, 거기에서 파란 라인에서 점프한 이후에 그 동력을 힘입어서 자신의 묵은 매물, 최대 묵은 매물, 고점이죠. 290원을 돌파합니다. 저렇게요. 그러면 이때는 눈치를 채야 된다. 붙어야 된다. 자, 그랬더니 결국 저렇게 붉은 라인 점프 한번 하고, 점프 한번 하고 2,000원 넘어서 3,000원짜리 그렇죠. 달러 코인으로 본격 들어갔고요. 이제 잘못하면 10,000원짜리 갑니다. 잘못하면 엔진 코인. 글쎄 어디까지 갈까요? 10,000원대 안착할까요? 자, 엔진 코인이었고 일봉이었고 240분봉 잘 보세요. 엄청난 찬스가 나옵니다. 여기. 자, 동일합니다. 240분봉상 절호의 매수 자리는 어디냐? 자, 주식에도 지금 이런 게 하나 나오는데요. 한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찍어 보세요. 주식에도 이런 비슷한 종목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좀 이따 다른 채널에 또 주식 영상을 올릴 텐데, 잉크테크라고 한번 찍어 보세요. 예, 재미난 장면 나옵니다. 주봉이나 일봉이나 월봉을 한번 찍어 보세요. 굉장히 재미난 장면 나오고 있습니다. 1,000원 좀 사놨는데, 거래소, 그렇죠. 코스닥인가 잉크테크. 수익이 50% 나오고 있는데, 뭐,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차트를 한번 찍어 보시라고요. 자, 어디에서 무슨 근거로 우리가 진입을 하느냐. 기댈 데가 필요한데,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슷한 알고리즘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매매 시스템. 자, 169원에서 뛰잖아요. 240분 봉상. 그 밑에 뭐가 깔려있나를 잘 보십시오. 200선이 찍혀 있죠? 200선이. 거깁니다. 또 오나요? 행여라도 또 오면 또 잡으면 됩니다. 저렇게요.
또 옵니다. 저우죠. 급락이 떨어지는 저 자리인데요. 이번에는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500입니다. 500원. 그렇죠. 요 앞에는 170원이고, 예, 다시 그 자리 왔을 적에는 이미 라인이 우상향해 있기 때문에 그때는 490원, 500원이에요. 그래도 붙어야 된다. 왜? 예, 매수 자리가 왔기 때문에. 그렇죠? 560원, 550원이고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장면 펼쳐집니다. 그럼 얘만 그러냐? 아닙니다. 엔진 코인이 이런데, 최근에 코바 코인, 오늘도 코바 코인 많이 오르는데, 코바 코인 한번 보실까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보세요. 240분봉입니다. 자, 그렇죠. 이 원화마켓에 상장을 하고 엄청난 물량을 받았습니다. 8,000원대에서 줄줄줄 미끄러지는데, 접근 금지죠. 저, 머리로 붉은 라인을 저렇게 머리로 계속 맞죠. 240분봉이. 접근 불가입니다. 접근 불가. 자,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 지나니까, 200선이 저 위에 내려오죠. 가만 기다리면 됩니다. 가만 기다리면 그 라인 위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요.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슬금슬금 들어가 보면 됩니다. 근데 잘 나가다가 5,000원까지 가다가 이거 급락이 떨어지네. 그렇죠? 시장 상황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악재가 떨어졌었죠. 급락이 떨어지는데 급락이 스탑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코박 토큰 잘 보십시오. 물론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자신이 설정할 라인을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에 부합됐을 적에 움직이면 됩니다. 예, 그렇죠. 괜히 단톡방 같은 데 들어가서 누가 시그널 주기 기다릴 필요 없어요. 나만의 기준을 설정해 놓고 모든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진 않잖아요. 몇몇 코인들이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40200을 보는 것뿐이에요. 이게 진리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두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을 선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코박 토큰 잘 보시면 5,000원에서 급락 떨어지죠. 먼저 머리를 맞는 라인은 붉은 라인, 40 라인이죠. 머리를 여기서 세게 맞죠. 그렇죠. 설마 저 밑에까지 가겠나 했는데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겁먹지 말고 차트는 비록 많이 망가졌으나 역배열로 슬쩍 담아보는 거죠. 저기 보세요. 두 번째 라인 뛰는 거 보세요. 코박 토큰요. 3,180원. 거기서 혹시 사신 분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자리를 잡는 거는. 근데 확인하고 들어가면 돼요. 저런 장면이 나왔다 하면 4,000원이든 5,000원이든 슬쩍 붙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후로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일봉 보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봉이고요. 일봉은 이제 40선을 띄고 있습니다. 그렇죠? 240분봉이 참 멋있죠. 예, 그래서 이런 그림 나오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친 김에 제가 아까 그 주식 종목 하나 얘기했는데 그것도 하나 찍어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종목 추천하고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공부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자, 주식 종목 하나 같이 연계시켜서,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주식이나, 우리가 뭐 실버바를 사든, 골드바를 사든, 선물을 사든, 그렇죠. 예, 뭐 원재료를 사든, 뭐, 테슬라 주식을 사건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잉크테크 주식인데요. 자, 월봉을 보면은 파란 라인이 피크가 있는 게 이제 종가선 라인 차트고 그 밑에 파란 거 하나 있는 거는 40선입니다. 40선이에요. 색깔 설정이 좀 잘못됐는데 헷갈리네, 그죠? 자, 아무튼 저 40선을 잘 보십시오. 40선을 조금 색깔을 바꿔볼까요? 네, 둘이 헷갈리니까. 뭐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 요거를 이제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자,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아까 보셨던 암호화폐 업비트하고 비슷하죠. 월봉이 잘 가다가 저 라인을 붕괴하잖아요. 이렇게 뛰고 올라와서 뛸 때는 참 좋은데, 그렇죠? 뛰고 뛰고요. 근데 그 라인 붕괴하고 내려가면 골치 아픕니다. 이거 매수자들은 접근 금지예요. 세력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매도 세력들 잔치입니다. 저 라인 붕괴하고 머리로 맞잖아요. 저렇게요. 그렇죠. 2만 원대. 접근 금지입니다. 촉수 엄금. 촉수 엄금.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예, 이거 끝도 없이 떨어져. 2만 원대에서부터. 그때 2014년도인데요. 비록, 물론 뭐,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 예, 근데 이런 데 한번 물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세월이 얼마입니까?
5년을 어떻게 버티나요? 그렇죠. 못 버팁니다. 버틸 재간이 없어요. 일단 도망 나와야 된다. 그렇죠. 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상황이 바뀌는 건 이제 얼마 전입니다. 보시면. 자, 돌파하죠. 2020년 말이고요. 돌파하고 다음에는 뛴다. 저렇게. 그럼 슬쩍 사보는 거죠. 저는 샀습니다. 조금. 50% 수익입니다. 제가. 근데 뭐 이거를 뭐 제가 증명은 안 하겠습니다. 자, 저기 그 시그널도 해놨죠. 매수 시그널, 매도 시그널. 예, 매수 시그널, 매도 시그널. 이건 뭐 여기 그 자체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세분화된 몇 개의 라인을 통해서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예, 40200선이죠? 빨간 거는 40, 약간 그 파란 비슷한 걸로 된건 200이에요. 저는 뭘 보고 들어갔나요? 주봉 이거 보고 들어갔죠? 이거. 자, 올라오잖아요. 그랬죠? 예, 2014년부터 그걸 붕괴하고요. 생명선 2 붕괴하고 200선 답이 없다. 답이. 예, 한참 밀려야 됩니다. 끝도 없이 밀립니다. 고점에서 10분의 1 돈거리 나요. 10분의 1 돈거리. 고점 대비 4만 원짜리가 3천 원 됩니다. 무섭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무섭죠. 자, 촉수엄금이에요. 근데 모르겠다. 뭔가 이제 조금 상황이 바뀔 때가 됐다. 예, 생명선 2를 200선을 주봉이 뚫고 올라와서 뛰죠. 뛰는 자리 보이죠? 뛰는 자리 요거. 예, 슬쩍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회사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고 당장 망하지만 마라. 예, 그러면 슬쩍 들어가 보는 거죠.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월요일. 예, 월요일이 즐거울 수는 없는데, 예, 그래도 즐겁게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한주 힘차게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유트로피아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